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탑캐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늬오징어 대물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무늬오징어 낚시를 할때꼭 필요한 애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오클랜드를 제외한 지역은 락다운 레벨 3고요. 오클랜드는 레벨 4이기 때문에 오클랜드 지역 주변에서는 낚시를 원활하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차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앞으로 하향 조정될 것을 전망을 하고 낚시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번에 꼭 필요한 애기 몇 개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애기는 무늬오징어 찌 낚시와 애깅 낚시에 공통적으로 적응을 되는 거라 요것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12월까지 이어지는 무늬오징어 대물 시즌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겨울에서 초봄으로 가는 그런 시즌이고요. 초봄에 대물 시즌이 대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이 봄으로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9월 1일부터 10월 한달 정도 봄으로 생각하고 10월, 11월, 12월 봄과 여름 시즌, 여름까지 이어지는 9월부터 12월 그 시즌까지가 뉴질랜드 대물 시즌이거든요. 대물 사이즈가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늬오징어는 애기에 따라서 애기를 굉장히 맛이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비싼 애기를 사용하면 조금 많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바닥이나 수초에 걸려서 손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늬 오징어 애깅을 하다 보면 애기 값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비율을 초반에 애깅 낚시를 약10% 정도 해보고요. 그러다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찌 낚시를 90% 정도 확률을 높여서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기를 구입할 때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딱세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첫째는 컬러,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무게, 요세 가지를 염두를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는 칼라인데요. 밤낮 없이 반응을 하는 색깔이 요 전갱이 칼라입니다. 요 전갱이요. 일명 에이제 아지라고 하죠. 일본말로 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칼라. 요 주황색 오렌지 칼라입니다. 물속이 어두울 때 아침에 특히, 히트를 많이 받는 칼라고요. 아침이나 밤에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낚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요 파일럿 애기라고 하죠. 제일 먼저 쓰는 거 파일럿 애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인데 요거는 해질녘에 거의 해지는 선셋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질 타임에 강력하게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바다 상황과 바람, 조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요 고등어 비슷한 고등어 칼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청어 필차드 색깔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등어 칼라고요. 그다음에 요게 전어 요 내추럴 칼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런 수초 색깔 나는 거 요런 내추럴 칼라에서도 반응을 잘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에서 하는 무늬 오징어 낚시가 있습니다. 일명 팀런이라고 하죠. 아, 깊은 수심을 노릴 때는 보라색이 필수거든요. 요게 보라색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보라색이고요. 팀런 애기가 아닙니다. 팀런 애기는 여기보다 이 앞에 싱커가 달려 있어서 친강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반짝 내려가거든요. 근데 색깔은 이제 보라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요 팀런 낚시를 극히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크기인데요. 크기는 애기 크기에 따라서 2호, 2.5호, 3호, 3.5호, 4호, 4.5호까지 나눠지는데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요만한 감자 사이즈가 이만한 4.5호까지도 물고 나올 때가 있고요.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대물 무늬 오징어가 약 1kg 정도 오버가 되는 무늬 오징어가 요 2호까지 물고 나옵니다.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봐서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애기는 3호나 3.5호 요 정도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 침강 속도에 따라서 이제 하나, 둘,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슈퍼 셜로우가 있고, 셜로우, 노멀이 있고, 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침강 속도는 요 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영상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주로 판매되고, 판매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애기는 보통 노멀과 셀로우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막 수심이 막 편차가 많이 나는 데가 아니고, 포인트 수심에 따라서 애기 무게를 선택을 하는데, 뉴질랜드 갯바위는 그 만조시에는 한 3m, 많으면 4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조시에는 최고 1m, 최저 0.5m, 50cm 정도밖에 수심이 안 나와요. 아주 낮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 셜로우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딥 같은 거 침강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요. 그런 거는 여기엔 맞지 않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노멀이나 셜로우 정도를 사용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무늬 오징어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최소한의 애기로 찌낚시나 애깅을 시작을 해 보신다면 요 전갱이 3호 정도 노멀과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3호 노멀 그 다음에 핑크 3호 노멀 요세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제 경험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칼라의 애기를 사용을 해본 결과 요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경험을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애기를 사용하면서 더 오징어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사용했는데 전갱이 칼라로 사용을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럼 수시로 애기를 색깔별로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무슨 낚시든 간에 원투도 그렇고 로어 낚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대상어를 잡아야 재미가 들거든요. 그러고 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실력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해서 이런 거를 안배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의 그 영상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재생 목록에 보면 무늬 오징어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오징어의 잡은 영상, 그 다음에 찌낚시, 애깅낚시에 대해서 그 팁을 제공하는 영상 등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고 포인트 공개 영상도 있습니다. 포인트 공개 영상도 제가 요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맞는 포인트를 영상에서 잘 찾아서 개발해서 이번 2021년, 22년에 코로나가 잠식이 돼서 원활하게 낚시를 할 수 있을 때 오징어 낚시의 1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렸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오징어 낚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